해주신 것처럼 초반에 이 두 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전종호 왼쪽 측면 돌아 나옵니다. 주한성. 주한성 접어두고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헤더! 골! 결국에는 마르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김해시청 마치 지금 경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앞만 보고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확한 크로스를 배달을 했고 네, 마르코 선수가 또 세리머니까지 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마르코 선수가 시즌 4호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둘 다 머리로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나 정말 이 강력한 헤더를 또 갖고 있는 마르코 선수인데 네. 두 경기 연속 헤더 기록을 가져갑니다. 네,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지금 주한성 선수가 여기서 오른발로 올린 척하고 왼발로 크로스 각을 만들었고요. 마르코 선수가 수비 뒤를 뒷공간으로 빠져들면서 완벽하게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김해시청 축구단 오늘 네. 경기 11라운드에서도 그 기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원정에서 선취점을 뽑아내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네. 세레머니를 가져갔었 네. 노상민 선수의 헤더였습니다만 자 박스 안쪽 골!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네, 저희가 지금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장면에서 골이 만들어졌는데 네, 김은옥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로 낙점이 됐던 김은옥 선수가 윤균상 감독 부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옥 선수가 오늘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상대 실수를 틈타서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봐야겠는데요. 네. 아, 여기서 패스 미스가 있었고 네, 사이 절묘하게 빼줬고요. 네. 네, 골키퍼를 제쳐내면서 또 몸싸움을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김은옥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올 시즌 첫 번째 리그 득점이 주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수들은 네. 또 어필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네, 파울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장면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봐야겠는데요. 주한성 선수가 계속해서 이 부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이고 김해시청 축구단 벤치 쪽에서도 부심에게 어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심의 깃발 그 오프사이드 관련인가요?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네 공이 일단 나가서 나가지 않았다고.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인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공이 끊겼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장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은 득점으로 인정은 됐고 다시 한번 중원에서 김해의 공격 짧은 패스로 이어갑니다. 주한성 돌파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때려줘 슛 골! 전종호가 아쉬움을 달리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좀 전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면서 경고카드를 받았던 전종호 선수가 네 그런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전종호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마수거리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그 전에 주한성 선수의 굉장히 좋은 킬러 패스가 있었고요. 수비 배후로 돌아가는 전종호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네, 보시면 네, 정확히 뒷공간 찔러주죠. 네,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포스트를 보고 정확히 찔러 넣어버렸네요. 네, 주한성 선수가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네, 지금은 너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도 손색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인 것임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용주 헤더. 헤더 공방전 이어집니다. 김해가 따냈습니다. 슛! 골!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전정호! 네, 지금 하프발리 터닝슛 아니었나요? 네. 굉장히 사실 슈팅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였는데
네, 여기서 돌아서면서 곧장 때려버리네요. 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득점은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K3리그 시즌을 통틀어도 굉장히 계속해서 회자될 만한 득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잡고 돌아서면서 오른발로 그대로 네, 곧장 결대로 때렸는데 이게 골대를 통렬하게 골망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렇습니다. 빨랫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전정호 선수 이렇게 되면 아까 팬이 댓글로 축구공을 두 개를 네. 오른쪽 공간 태클을 가볍게 피해냈습니다. 뛰어가는 홍승현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격 숫자 다섯 명입니다. 홍승현 선수가 또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빠른 타이밍에 골! 또 한 번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4대 마르코가 마지막에 건드린 것 같죠? 네. 자, 마르코 선수의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마르코 선수가 득점을 했다면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만들게 됩니다. 전종호 선수와 함께 마르코 선수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울산시민축구단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김해가 곧바로 역습을 가져갔거든요. 네, 홍승현 원래 센터백인 홍승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균열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네. 수비 클리어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클리어링에 실패했고 마르코 선수 발에 맞았는.